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차간속입니다. 오늘은 간단한 책 소개 영상을 찍어보고자 이렇게 카메라를 켰어요. 소개해드릴 책은 이쪽에 있는 모더니스트 퀴진이라는 책입니다. 얼마 전 승우아빠께서 소개를 해주시기도 한 책이죠. 저의 경우에는 르꼬르동블루 재학 당시 셰프님께서 추천해주셨던 책이라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책 내용을 살펴보다 보니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구매를 하게 되었고요. 책 읽는 걸 좋아하기는 하지만 제가 책 전문 리뷰를 하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책을 소개하는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요, 요리에 관심이 조금 많은 분들이나 아니면 요리에 진심이신 분들이라면 정말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하는 책이라서 이렇게 소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책 소개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이 책을 검색하셨을 때 인터넷에서 가장 이목을 끄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가격이 상당히 비싸다는 건데요. 물론 저도 처음에 구매하기 전에는 책 가격이 80만원이면 너무 비싼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하지만 르꼬르동블루 학비가 수천만원이고 또 학교에서 가르쳐주고 다루는 내용이 이 책 안에 있는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저는 이 책을 만들어주신 네이선 미어볼드를 포함한 많은 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 이 가격 또한 정말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책이 결코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 이제 책 소개로 들어가서 이 책의 장점을 몇 가지로 요약을 해보자면, 첫 번째로 요리의 트렌드를 포함한 요리의 역사와 재료별 특성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9세기에서 20세기 마리 앙투안 카렘, 오귀스트 에스코피에가 현대 요리의 기반을 닦은 이후 다양한 매체를 통해 누벨 퀴진, 아방가르드 퀴진, 분자 요리를 포함한 모더니스트 퀴진 등 우리가 매체를 통해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요리 트렌드를 포함한 요리 역사와 요리에 사용되는 다양한 재료들의 특성, 그리고 그에 따른 손질법 등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스테이크를 주문할 때 어떤 분은 미디움, 또 어떤 분은 미디움 레어로 주문을 하시잖아요. 근데 막상 우리가 집에서 직접 스테이크를 구우려 할 때 익힘 정도를 알아야 하는데 익힘의 구체적인 기준을 찾을 때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떤 셰프들의 경우에는 고기를 눌렀을 때 이쪽을 눌렀을 때는 미디움, 또 이쪽을 눌렀을 때는 미디움 레어라고 설명을 해주신단 말이죠. 근데 사실 스테이크를 처음 굽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단 말이죠. 저 역시도 그랬고요. 근데 이 책에서는 이 고기의 가운데 심부 온도가 몇 도인가에 따라서 고기 익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사진 자료를 포함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둘째로 사진의 퀄리티가 미쳤다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이 이 책에 실려있는 사진들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전자레인지, 오븐, 바비큐 그릴 등 다양한 조리기구들을 사용했을 때 어떻게 조리가 이루어지는지 이해하기 쉽도록 사진으로 정말 설명이 잘 되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화창한 날 바비큐 그릴을 이용해서 햄버거 또는 각종 바비큐를 해먹는 것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이 조리기구를 이용했을 때 열기가 재료에 어떻게 전달이 되는지, 그리고 훈제를 할 경우 훈연향이 어떠한 방식으로 재료에 입혀지는지를 글을 몰라도 단 한 장의 사진으로 설명이 될 정도로 사진의 퀄리티가 장난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셋째로 다양한 조리법에 대해서 정말 체계적이고 상세한 설명이 있다 입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심심치 않게 접해보셨을 분자요리라는 단어가 있죠? 분자요리 안에는 메론으로 만든 캐비어, 수비드 조리, 거품 형태의 에스푸마 등 정말 많은 형태로 기존의 재료들이 가지고 있던 특성을 새로운 맛과 질감으로 변신시키는 요리라고 간단하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분자요리는 요리 플러스 화학적 작용이 합쳐진 거기 때문에 기존의 요리 지식뿐만 아니라 화학적 작용, 즉 과학적 지식이 없다면은 이 분자요리를 완성을 시킬 수가 없어요. 실제로 페란 아드리아 셰프가 운영했던 엘블리에서는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요리들을 창조하기 위해 레스토랑에 화학자를 고용하였습니다. 이러한 분자요리의 개념과 조리 방법, 그에 필요한 조리기구들의 사용법들이 정말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다입니다. 이런 장점을 가진 모더니스트 퀴진은 제가 구매한 6권 구성의 모더니스트 퀴진, 3권 구성의 모더니스트 피자, 그리고 최근에 한국어 번역을 마친 가정용 버전인 모더니스트 퀴진 앳 홈까지 총 3가지 버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모더니스트 퀴즈 넷 홈의 경우에는 최근 펀딩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지금 앵콜 펀딩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저같이 이제 모더니스트 퀴즈를 구매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책이 원문으로 읽어야 된다는 부담감과 또 가격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모더니스트 퀴즈 넷 홈을 구매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이런 양질의 책들이 많은 분들께 알려져서 한국어 번역판으로도 많이 출판이 되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고요. 일단 이 책을 구매하고자 하시는 분들께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탕이랑 섞여서? 정확히는 모르겠네. 저 책에 나와 있을 수 있겠다. 얼마 전에 책 샀는데 거의 모든 요리에 관련된 지식들이 다 들어있는 책이 있어.